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짜잔 막걸리, 막걸리에서 위에 부분 만 짜잔 홍어 무침, 막걸리하고 홍어하고 궁합이 잘 맞잖아요. 그러니까 라면을 이렇게 민속 라면으로 끓여주는 거예요. 부글부글 맛있게 끓어. 홍어 무침이 워낙 상큼해갖고 막걸리 냄새가 별로 안 나요. 아, 맛있어서 국물이 또 먹고 싶네요. 이럴 수가. 와, 이 라면 대박이에요. 완전 대박. 끝내주네요.